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그마의 OMT-1ST2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그마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모델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사이티스 개정 때문에 이제 원래 이 모델의 이름은 OMR-1ST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티스 때문에 고급 기타의 체코판 재료로 제일 많이 쓰이던 인디언 로즈우드 사용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이제 대체목인 틸리아라는 나무로 바뀌면서 OMT로 이제 모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OMR-1ST였는데 이제 틸리아로 바뀌면서 추가로 픽업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2가 붙어서 OMT-1ST2 이렇게 모델명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펙에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상판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상판 위에 까만색 픽가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마틴 기타들에서도 보면은 OM들에는 이렇게 좀 귀여운 물방울 같은 모양의 픽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 체코판이 인디언 로즈우드 합판으로 된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그 인디언 로즈우드 사용이 좀 제한이 되면서 아주 비슷한 느낌의 다른 목재 틸리아라는 재질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름이 OMR에서 OMT로 바뀌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목재 종류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디언 로즈우드와 틸리아 이 모양 차이를 잘 구분하실 수 없을 정도로 좀 아주 비슷한 느낌의 그리고 비슷한 색깔 톤을 가진 그런 목재예요. 그래서 이 틸리아라는 체코판으로 처음 교체가 된다고 저희가 접했을 때는 되게 생소한 저희한테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의 목재였기 때문에 되게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모델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해보고 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그래도 시그마 정도의 업체에서 뭐 아무런 나무나 막 갖다 쓰진 않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틸리아로 교체돼서 나온 이 모델에서도 소리는 예전에 그 인디언 로즈 때와 비슷한 충분히 훌륭한 소리를 뽑아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제 지판재까지는 같은 재질로 예전에는 이 브릿지와 지판이 인디언 로즈우드로 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티스 개정 이후에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합성재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질 좋은 에보니 같이 아주 새까만 그런 색깔을 나타내주는 재료로 바뀌었어요. 근데 시그마의 전 모델은 요 새들 그리고 너트 다 본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 모델의 요 브릿지 핀은 흰색의 플라스틱 핀인데 가운데 까만색 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제 너트는 본으로 돼 있는데 44.5mm. 이것도 최근 몇 년간 많이 바뀐 사양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마에도 원래 43mm짜리 너트가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44.5mm짜리 지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그마에서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중간 단계 이상의 이 모델들은 다 44.5mm로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기준점이 아마 요 1ST 모델 정도가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데 이제 다른 모델들인 15 시리즈는 아직도 43mm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헤드 위에도 이제 무늬목이 있죠. 이 헤드 무늬목 역시 예전에는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직구판과 같이 틸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목재로 무늬목이 바뀌어 있고 이 시그마 로고도 아까 말씀드린 사이티스 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때 정도쯤 해서 얼핏 보면 마틴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같은 폰트의 비슷한 스타일의 이제 시그마 로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 시그마 기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완전히 다른 로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헤드머신에도 이 헤드 앞면의 로고에 있는 것처럼 시그마 기호가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가장 보편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탑솔리드 정도 급에서 시그마가 제일 강한 중저음의 울림을 가지고 있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모델도 뭐 비슷한 가격대 그리고 비슷한 스펙의 다른 브랜드 모델들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저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가장 흔한 바디 중에 제일 작은 이제 OM 바디인데
중저음의 밸런스나 이런 거는 웬만한 브랜드의 기타들과는 같은 바디에 다른 브랜드의 기타들보다는 확실히 좀 더 중저음이 풍성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가 작은 OM이기 때문에 선명함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꽤 괜찮은 밸런스를 가진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판이 넓어져서 손이 좀 작은 분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이제 좀 반대로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핑거스타일 같은 그런 연주를 하실 때는 이제 줄간 간격이 넓기 때문에 줄간의 간섭이 적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런 연주곡 같은 거 하실 때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드 연주를 하실 때는 손이 작은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좀 넓은 편의 지판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이 들어가면서 모델명 끝에 E가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시그마 로고가 박혀있는 이제 새로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운드홀 안쪽에 붙어있는 노컷 픽업이에요. 그래서 이 제일 아래쪽에 이 엔드잭만 나와있고 배터리도 통 안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어있는 그런 완전 노컷 픽업인데 이 노컷 픽업들은 보통 컨트롤 부위가 볼륨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톤 조정하는 게 하나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한쪽으로 돌리면 고음 위주의 소리가 되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저음 위주의 소리가 되고 이제 그 정도 컨트롤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그마 픽업에 달려있는 이 노컷 픽업은 이런 안쪽에 장착하는 픽업들 중에 거의 유일한 모양인 것 같아요.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미들까지 다 음역대를 나눠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식의 노컷 픽업이지만 이렇게 음역대별로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점은 이런 간단한 방식의 노컷 픽업에서는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디가 작은 기타지만 시그마 특유의 그 강한 저음의 울림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힘있는 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기본적으로는 OM이기 때문에 고음이 상당히 선명한 그런 느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특유의 저음과 OM의 원래 고음 요 소리가 합쳐져서 상당히 꽉 찬 밸런스의 소리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제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